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정도 중간 과정을 그린 장미 꽃 위에 살짝 좀 디테일한 걸좀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켰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색이 무슨 색을 사용했냐면 티타늄 화이트랑 그리고 퍼마넌트 옐로우랑 그리고 버밀리온 컬러랑 올리브 그린 컬러를 전체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파리랑 화병이랑 이런 정도의 색깔을 전체적으로 맞춰줬고, 그 다음에 이제 티타늄 화이트를 조금 섞어서 그 퍼먼트 로즈 컬러를 좀 써보겠습니다. 지금 색이 밝지만 좀 전체적으로 너무 그 색이 뭐라고 그러죠? 약간 자줏빛에 가까운 색이에요. 그래서 버밀리온 컬러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크림슨 레이크 컬러를 이렇게 쓴 거예요. 어두운 색을. 그래서 그 색이 좀 너무 자줏빛에 가까워서 살짝 밝은 톤의 레드 색을 만들겠습니다. 퍼먼트 로즈 컬러에다가 카드뮴 오렌지 컬러를 좀 섞어서 적당하게 이런 색이 나오도록. 그래서 이런 사이사이에 약간 이런 식의 터치를 올려주는데요. 지금 정말 살며시 살며시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되게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게 외돈외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레이어가 지금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감이 밑에랑 위에랑 뭉개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뭉개지는 느낌을 좀 살리면서 그리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하이라이트 부분 바로 옆쪽에 이런 식으로 로즈 컬러를 좀 곁들여 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끝에가 뭉툭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감을 많이 이런 식으로 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은 단숨에 끝내는 그런 페인팅을 했었다면 약간은 조금 집중해서 이런 로즈 페탈 이런 로즈의 겹겹이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밝은 면들을 이런 붓끝을 이용해서 좀 천천히 터치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약간 티타늄 화이트를 좀더 했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이라이트 부분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붓으로 이게 지금 세피 1부 4호인데요. 4호는 이제 좀 제가 많이 쓰는데 이 캔버스라기보다는 캔버스 천을 잘라다가 그 손바닥만한 사이즈예요. 전체 그림 사이즈가.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세필붓이 좀 묘사하고 덩어리 잡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붓입니다. 근데 물감이 이제 좀 올라가는데 한계가 느껴진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페인팅 나이프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약간 끝이 동글면서 얇은 이런 페인팅 나이프 끝에 이렇게 살짝만 떠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약간 이렇게 나갔는데 그냥 두겠습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붙였다가 이렇게 띄면서 그리시면 돼요.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물은 좀 자연스러운 터치감이 그림이 좀더 재밌어 보이기 때문에 너무 인위적인 터치보다는 이런 약간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약간 감동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즉흥적인 터치를 이 웻, 온웻
기법에서 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중심 부분 위주로 제가 좀 작업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붓이나 나이프를 어느 정도 됐다 해서 그냥 놓지 마시고 좀더 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조금씩 약간씩 집중하면서 붓이 얇은 거를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약간 뭔가 심심하거나 시간이 좀 있다 싶으실 때 이렇게 해보시면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정돈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꽃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